다윗왕은 거미란 놈은 아무 곳에나 거미줄을 치고 더럽고 아무 쓸모가 없는 벌레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다. 그런데 어느 날 전쟁터에서 그는 적군에게 포위되어 빠져나갈 길을 잃었다. 왕은 간신히 어느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었는데 마침 그 동굴 입구에는 거미 한 마리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. 곧이어 그를 추격해온 적군의 병사는 동굴 앞까지 왔으나 동굴 입구에 거미줄이 있는 걸 보고 동굴 안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냥 돌아가 버렸다. 또 다윗 왕은 적장이 잠자고 있는 방에 숨어 들어가 적장의 칼을 훔쳐낸 다음 이튿날 아침에 내가 당신이 자고 있을 때 칼을 가져왔을 정도이니 마음만 먹었다면 당신의 목을 가져오는 것쯤은 간단히 해낼 수 있었소 하는 말을 전하며 그의 마음을 변호하게 하려는 꾀를 생각하고 있었다. 그러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.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까스로 적장을 침실에 숨어 들어갔는데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서 꺼낼 수가 없었다. 어쩔 수 없이 다윗 왕은 단념하고 돌아가려고 했다. 바로 그때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다리 위에 앉았다. 적장은 무의식 중에 다리를 움직였다. 다윗 왕은 그 틈을 이용해 재빨리 적장의 칼날을 뺄 수 있었다. 그리고 한 번은 다윗 왕의 적군에게 포위되어 위기일반의 순간에 처했을 때 그는 느닷없이 미친왕이 흉내를 내었다. 적의 병사들은 미친왕이가 왕은 아니겠지?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.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쓸모없는 것은 없다. 그러므로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. 오늘의 교훈은 바로 이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였어요.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소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쓸모없는, 필요없는 그런 사람은 뭐 물건, 건축 이런 건 없다 였어요. 아빠는 살다 보면 되게 싫은 거, 나쁜 거, 그냥 보잘것 없어 보이는 거,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다른 거라고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것 같아. 거기에다 무슨 감정을 싣는 것보다 나랑 다르다고 싫어하기도 하고 내 생각이 안 맞아서 싫기도 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그냥 다른 거야. 그치? 네. 우리의 기준은? 하나님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